오늘은 까미노 12일차 일정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들이 여장을 풀었던 벨로라도의 숙소를 출발하여 12일차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산후안데 오르테가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벨로라도에서 산후안데 오르테가까지는 약 25km가 소요됩니다. 벨로라도를 출발하여 12일차 목적지인 산후안데 오르테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산후안데 오르테가는 부르고스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산후안데 오르테가는 까미노를 위해서 수많은 다리를 놓았고 길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다리와 그가 뚫은 길을 통해서 부르고스 주의 문화와 예술이 스페인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벨로라도나 산후안데 오르테가가 속한 부르고스 주는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리고 인류의 여명기 때부터 많은 사람이 거주했던 주입니다. 로마 시대에 글루니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약 9,000명이 넘는 관객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흔적인 호모 안테세소르의 유적지가 아타푸에르카 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다소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산후안데 오르테가로 이동하는 중에 저희는 첫 번째 마을인 또산토스를 거치게 됩니다. 또산토스라고 하는 마을은 무성한 풀로 덮여 있는 언덕들이 가득한 옥가 사나이 굽이치는 풍경 안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또산토스 마을에는 아주 커다란 떡갈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파내어서 만든 신비롭고 아름다운 라페냐 성모소 성당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산토스 마을 주민들은 매년 9월 초에 라페냐 성모를 기리는 축제를 벌인다고 하네요. 저희 눈앞에 또산토스 마을의 전경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또산토스 마을의 성모 소 성당에 이끌어지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바위를 파내어서 만든 라페냐 성모상을 사라세니인들이 훔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주민들이 동굴 안에 종 밑에 아주 잘 숨겨 놓았습니다. 그 후에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성모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를 못하다가 이 동굴이 성소로 지정되면서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산토스 마을에는 에르미타 데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라 페냐라고 해서 이라 페냐 성모상을 모신 조그마한 소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도산토스 마을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로 옥가사나의 그 굽이치는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도산토스 마을의 라페냐 정모상이 있는 소성당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바위를 파내 만든 이제 도산토스 마을을 지나서 저희는 에스피노사 대 까미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에스피노사 대 까미노 마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길 바로 앞으로 에스피노사의 조그만 소성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피노사 델 까미노를 빠져나와서 약 3.5km를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눈앞에 비아 프랑카 몬테스 데 오카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전설과 많은 얘기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아 프랑카 몬테스 데 오카를 나와서 오카 산으로 오르는 길은 중세시대에는 순례자들에게 지옥밭도 같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120번 국도와 옆으로 문닫히는 사이에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비아 프랑카 몬테스 데 오카 마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비아 프랑카 몬테스 데 오카 마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카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마을의 출구에 산티아고까지 544.4km가 남았다는 표지석이 있네요. 이제 오카산을 넘어서 오늘의 목적지인 산후안데 오르테가까지는 약 12.5km 정도의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카산의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카산에는 늑대와 노루들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지만 도둑들이 선량한 순례자들의 짐을 빼앗고 속여서 강도질을 했던 곳으로 중세시대에는 순례자들에게 지옥의 길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곳입니다. 오카산의 정상이 1140m인데 오늘 저희가 아침에 출발한 벨로라도가 약 770m 고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오카산의 정상까지는 벨로라도에서 약 400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오카산을 약 20분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상에 도착하려면 한 2시간 정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아드 데스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는 525km, 오늘 목적지인 산 후안 데 오르테가까지는 10.8km가 남았습니다. 올라. 지금 오카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조금 평탄한 구간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은 양쪽으로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가는 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옥가산의 소나무 숲이네요. 그늘로 들어오니 시원함을 느낍니다. 옥가산에 얽힌 전설로는 신앙심이 깊은 젊은 순례객이 중세시대 옥가산을 통하여 순례길을 걷다가 여기 옥가산에서 날뛰던 도적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심이 깊은 이 순례객의 부모가 성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성 야고보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 젊은 청년의 목숨을 다시 구해줬다고 하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도 젊은 청년 한 분이 이 옥가산 순례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길을 잃은 이 순례객은 며칠 동안 이 옥가산에서 나는 버섯으로 연명을 하여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토록 이 비아 프랑카 몬테스테 옥가 마을은 숱한 전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옥가산 정상으로 저희들이 이동하고 있는 중에 산티아고를 찾아오는 수많은 나라의 순례객들을 표시한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나라 태극기도 빠지지 않고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 기둥에 페인트로 여러 가지 모양의 색칠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재밌는 모습이 있네요. 저희는 지금 옥가산에 끝없이 이어지는 소나무 숲 사이의 길로 오늘의 목적지인 산 후안 데 오르테가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산 후안 데 오르테가는 오래된 산림으로 둘러싸인 아주 조용한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대표적인 건축물에 산 후안 데 오르테가 수도원을 포함하여 이사벨 여왕이 이 수도원에 봉헌한 산 니콜라스 소성당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 후안 데 오르테가 수도원에는 오르테가 성인의 석관이 있으며 이 석관은 천 개가 넘는 돌로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걸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오늘이 12일 차이네요. 아직 저 대서양의 언저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지나 대서양의 끝인 피니스테레까지는 아직도 약 650km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일 정도는 더 걸어야 대서양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옥가산을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옥가산을 내려와서 평탄한 길로 마을로 진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산후안데 오르떼가 마을이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도 주변은 아주 광활한 밀밭입니다. 이제 산후안데 오르떼가 마을까지는 약 1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오르떼가 성인은 임신과 다산의 성인으로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왕이라고 하는 이사벨 여왕 역시 자신이 임신을 했을 때 이 오르떼가 성인의 석관 앞에서 무사히 출산해 달라고 경배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산후안데 오르떼가 마을로 진입하였습니다. 저기 앞으로 산후안데 오르떼가 수도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왼쪽편으로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40분이 다 되어 가네요. 비아 프랑카 몬테데 오카를 출발해서 약 3시간에 걸쳐서 해발 1140m의 오카산을 넘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오르떼가 마을은 해발 104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지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여기 먼저 도착한 순례객들이 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여기가 산후안데 오르떼가 수도원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산후안데 오르떼가에서 저희들이 머무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